가발이긴 지웁니다. 아, 교동에도 얼음 두께가 15cm 이상 얼었다고 해서 고구지, 난정지, 강화의 대표적인 얼음 낚시의 메카인 저수지를 가고 있습니다. 아, 교동대교를 건너서 오늘 갈 곳은 고구지입니다. 고구지에서 뵙겠습니다. 늦게 왔네. 저 꼴창하고 보였는데. 어우, 저 100명은 되겠네. 자, 가서 물어봅시다. 안녕하세요. 자, 고구저수지 관리소입니다. 자, 보시면은 제가 조금 늦게 왔죠? 어이구, 야, 한 100여 분 정도? 100여 분 더 되실 것 같아. 구석구석 저 골창에 한 30, 40명씩 더 들어있으니까. 자, 고구지 관리인 박종국 사장님 인사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올해 이제 오늘 첫 개장을 했습니다. 개장을 했는데 올해 무척 얼음이 좋은 데는 뭐 25cm, 30cm 나오는 두께도 있고 늦게 얼은 자리는 한 뭐 15cm. 순꾼형들이 한 서너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위험한 지역은 다 줄을 다 쳐놓고 안전띠 다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오시는 손님들은 그것만 좀 지켜주시면 아무 탈 없이 재미난 얼음 낚시 즐기다 갈 수 있으니까 그것만 꼭 지켜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금요일이나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이렇게 손님이 많을 경우는 무조건 아무도 없는 자리, 조용한 자리 가서 혼자 조용하시는 분이 폭발적인 조항을 보이고 있습니다. 7시부터는? 예, 7시부터는 이제 슬슬 동이 트니까 그 시간부터 좀 진입하셔야 새벽 5시에 와서 입어해달라고 하면 안 해주시나요? 예, 저는 절대 무조건 7시. 예. 너무 일찍 오실 필요는 없다. 네네네. 자, 이제 지금 빨리 들어가서 얼음 구멍 많이 뚫어보겠습니다. 이것도 없어졌는데? 아, 있어. 눈 잘 보이나 봐. 이렇게 지나갔나 봐. 쟤 건드리고 얘 건드리고 오지? 내가 설탕 안 했다고? 빨리 커? 오, 빵 봐. 알았어, 알았어. 그럼 쏘. 응, 그런가. 사이즈는 뭐, 턱걸이 정도 될 것 같아. 빵이 좋네. 31, 2. 그 정도 나올 것 같고. 자, 첫 수였습니다. 현재 시간이 몇 시죠? 10시 반. 오케이, 오케이. 그... 고시원 정도면 되죠? 고시원! 이거 이제 여기를 나와주면 고객님 입수하시죠? 여기 잠깐 계세요. 이리지게요. 뭐가 문제일까요? 늦게 와서 낚시하고 싶으실 텐데. 10 이렇게 있잖아요. 얘는
얘를 이 앞쪽 걸 돌리면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15서부터 지금 23까지 되어 있네요. 이거 놓고 하시면 돼요. 이거는 망치잖아요. 이건 해머 기능이거든요. 이걸 넣으면 빵빵빵빵 때려서 날이 망가져요. 그래서 이 가운데다 놓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가운데 넣으면 될 것 같은데? 손목 조심하셔야 돼. 네. 내가 혹시나 안 되면은 내 거 들려드리려고 가져온 거. 아, 그거 될 거예요. 네, 항상 다리 이렇게 벌리고 하셔야 돼. 안 그러면 미끄러져. 내봐가지고. 여기는 20cm 넘어가겠는데? 막 부어 나올 때가. 많이 잡으세요. 네, 고맙습니다. 잡았어? 아니야. 야, 그거 엄청 나왔었네. 어디가 많이 나왔어요? 막 28마리, 19마리, 18마리 막 다 10마리씩 넘게 잡았네. 끼 많이 안 올리고 가신다. 아니야, 다 올렸대. 아침에는 안 올리고 끌었는데 9시 반 넘어선 다 올렸대. 9시 반 넘어서. 낚시 때 보통 몇 대씩 피세요? 한 5대씩 피시. 5대. 많이 잡으신 분은 몇 대 피세요? 많이 잡은 분도 한 5대 핀 것 같아. 그게 고기가 나오면 바쁘니까 여러 대 못 피지. 저기죠? 응. 저기도 많이 나왔고. 얼음 낚시 꿀팁. 아침에 모르겠는데 12시쯤 되면은 사람 많이 몰려있는 데가 고기가 나오고 있는 거야. 그죠? 누가 막 잡아내면 글로 계속 한두 명씩 오기 때문에 사람 몰린 데가 많이 나오는 거야. 제가 오늘 핸드폰 놔두고 왔거든요. 근데 또 준피디 핸드폰으로 전화가 온 거지. 뭐 통화하는데 또 찌올리고. 유튜브가 있어서 오 이번 3번 아유 늦었다 이씨. 자 오늘 현재 시간이 2시 반이에요. 오후 2시 반인데 아까 그 관리인이 전체적으로 한 바퀴 돌면서 어느 쪽에 몇 마리 어느 쪽에 몇 마리 이런 조항을 얘기해주고 갔는데 저 한가운데 쪽에 수심이 그나마 조금 더 깊은 쪽 라인에서 많이 잡으신 분이 한 28마리까지 잡으셨다고 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몇 마리? 한 마리. 딱 월척 한 마리 잡았는데 그 잔잇질, 깔짝거리는 잇질 한 세 번 놓치고 한 마리를 잡았어요. 성적이 부진했기 때문에 내일 다시 와서 이곳에서 내일은 준PD와 대결 구도로 가볼까 합니다. 준PD는 세 대를 피고 저는 곱하기 3. 아니 어쩔 수 없잖아. 다다익선이라고. 많이 핀 놈이 많이 잡을 수밖에 없잖아. 한 마리로 설명드릴게요. 띄올림 깔딱이. 왼쪽에 잇질을 딱 폈어. 또 오른쪽에 또 찌를 한 6개가 있어요. 자 이렇게 여기 보고 있는데 왼쪽에서 입질한 거지. 또 왼쪽에서 입질했는데 또 오른쪽에 입질한 거지. 에이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냥 정면에 세 개 딱 보고 정면만 계속 봐야지. 아무튼 내일 다시 이곳에서 피디하고의 대결 구도로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면 대 바다 익선 최대 퇴근하겠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다. 안 껴. 이렇게 수가 없어. 가! 바로 들어가구나.